네,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오늘도 한국교회 등대가 되겠다. 너무 거창한 우리의 목표고요. 작은 촛불이 되는 네. 그런 카이로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예하운 선교회 대표 김디모데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하운 김디모데 목사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평화나무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 권지영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박수 역시. 예. 자, 그리고 오늘 또 모신 분, 네. 모신 분이 누구시죠? 소개해 네. 주시죠. 오총균 목사님이신데요. 좀 소개해 드리자면 네. 이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서울 서남로에 소속이시고요. 그리고 시흥 성광교회 담임 목사. 아, 그러시군요. 네.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특이한 게 네. 네. 이거 다 소개해 드려야 됩니다. 네. 특화목회 연구원장. 오. 제가 해석하기로는 목회자계 뭐 진로 고칭 연구원장. 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이게. 김수원 목사님 상고심 변호인이십니다. 변호인? 네. 변호사? 네, 이분이 아, 변호를 하셨던. 변호사시면서 목사님. 아니, 변호사는 아니고요. 예. 교회법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교회법 예, 전문가. 예, 그 방면에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아, 그러시구나. 변호인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아유, 반갑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모신 이유가? 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저희가 계속 2주 연속해서 명성교회 세습은 재물과 관련이 있다. 네, 재력. 네, 재력과 돈. 관련이 돈과 관련이 있다. 이런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했는데요. 그래서 그 지금 그 이런 가운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재심 판결이 또 미뤄졌잖아요. 다음 달 네, 8일로 네. 이런 가운데 도대체 이 뭐 재심의 어떤 이번에 성격은 무엇이고 도대체 명성교회는 왜 이렇게 교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런 일들을 벌이는지 저희가 좀 법리적으로 따져보려고 아, 좋습니다. 좀 모셔봤습니다. 예, 예. 네. 그래요. 명성교회 예, 예 지금 세습이 정당하냐 부당하냐 네. 이걸 7월 16일에 이제 판단하기로 했는데 미뤘어요. 네. 8월 5일로 미뤘는데 네. 그것도 저녁 때 다 돼가지고 이거 보니까 네. 오후 5시부터인가부터 네.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그때까지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논의도 안 하다가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이상하고요. 그 내부에서 네.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8월 5일에 결론은 또 어떻게 날지 네. 이것까지 한번 다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자, 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 김디본의 목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예. 아, 저희 예하운 선교회에서 이번에 임시정부 100주년 그리고 오.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 아리랑 컬렉션 시즌 2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예, 저희 다음 세대 친구들한테 예. 중고등학생 그리고 청년들한테 잊혀져가는 독립운동가분들을 저희가 10명을 오. 그 황은관 그래피티 작가님을 같이 이렇게 선정해서 예. 이 작가님의 작품이 이건 이게 김원봉 약상 예. 선생님이시고요. 김규식. 그리고 홍범도. 오, 홍범도. 그래요. 진짜 잘 그리셨다. 안창호 선생님. 예. 김구 선생님. 예. 그리고 이건 김상옥. 실제로 예. 40대인가요? 100대 1로. 예. 예. 100대 1로 이렇게 쌍권총을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유관순 열사, 네. 그리고 이시영 선생님, 예. 이회영 선생님의 동생 분이시죠. 네. 그리고 이 백정기 선생님, 백정기 선생님 누구시더라? 의열단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의열단. 그리고 오광심. 오광심. 이거는 예. 이제 피스 오브 아시아라는 예. 독립운동의 기치를 담은 작품입니다. 예. 이 황은관 작가님 작품이요. 실제로 올해가 임시정부 100주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위원회에서 네. 이 작가님의 작품을 선정해가지고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 4월에서 한 달간 전시를 했었습니다. 오. 그래서 이분 작품을 통해서 독립운동가 10명을 선정해가지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엽서를 만들었는데요. 예. 이 엽서 판매 수익금 전액을 네. 독립운동가 후손 유족분들께 예. 저희가 다 전달을 해드립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한 세트에 예. 3,000원입니다. 3,000원. 아. 예. 그래서 이걸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포털 네이버나 네. 다음에 야훈 선교회라고 치시고 예. 네. 저희 선교 홈페이지 오면은 이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안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제 이름 김디모데 치시고 제 페이스북에 들어오시면 이걸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송을 원하시면 원래 착불인데요.
착불이 어르신 분들께서는 예. 배송비 3,000원을 추가해 주시면 예. 제가 이제 배송을 해드립니다. 예. 아. 예. 저 착불 비용하고 저기 엽사 비용하고 같네요. 네, 택배비가 예. 좀 비싸서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 후원이니 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에 한번 저기 뭐 그런 구상도 했었어요. 도시락 통을 네. 판매하면서 그 여기다 안, 우리 윤봉길 의사님을 얼굴에 새겨가지고 아. 윤봉길 도시락 오. 통 예. 근데 네. 너무 이게 또 상술이 있어 보여가지고 아. 자제했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죠. 네, 오해받을 실제로 수 도시락이 아니어서 예. 그에 대한 또 고증이. 그거는 물통을 던졌어요. 예, 예. 그래요. 예. 근데 윤봉길 하면 또 도시락을 또 하나의 연상하지 않습니까? 예. 상징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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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예. 오늘 저기 여러분 예원선교회의 이런 참 네. 뜻깊은 엽서 많이 네. 구매해 주시고 알아서 특화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청균 목사님 모시고 명성교회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일단 지금 그 이 재판국의 그 판단은 8월 5일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이제 두 가지로 예측이 되는데요. 네, 두 가지를 해봐야 이제 뭐. 그 세습이 네. 합당하다 혹은 부당하다. 아니 이제 판결이 나든지 네. 아니면 또 연기되든지 예. 그렇게 예상하고 그 세 가지네 그런 그 저기 세습이 합당하다 부당하다 판단 못하겠다 나중에 미룬다. 만약에 이렇게. 판결이 난다면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아마 나름대로 지금 고심이 될 겁니다. 판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네. 그런데 이제 그 최대한 그래도 작년 총회 때 제대로 좀 판단을 하라 해가지고 네. 전원 교체로 이렇게 그 공천을 해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아, 그 최대한 노력을 어떻게? 그런데 이제 그것이 뭐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니까 네. 어떻게 나올는지는 비중은 하는 쪽이 높지 않겠는가? 하는 쪽이라면 네, 판결을 내리는 쪽이 높지 않을까. 예, 그런데 어떻게 판결이 그 지금 어떻게 그 목사님들 보면 좀 몇 면을 아시지 않을까. 아유, 그거는 그 재판국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 세습이 합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릴 것 같습니다. 아 작년처럼요. 예. 아 그렇게.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세습에 반대하는 분들이 한 두 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난 거기 동조할 수 없다 하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한쪽으로 기운 거 아닌가? 아 지난번 그 16일 날. 예예예. 예.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어떤 결론이 내려진 바는 없고. 아 논의 그 심리 과정에서 네.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보는데요. 네. 내부적으로 어떻게 뭐 어떤 결정이 주어진 거는 지어진 거는 없다 그러면 만약에 세습은 합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그 다음에도 우리가 또 뭘 해볼 수 있나요? 뭐 통상 이제 삼심제도인데 사회법은 네. 아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 교단법에서는 이게 재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는 재재심이라는 게 있는데 재재심 일종의 삼심 그게 확정심입니까? 네. 아닙니다 이 확정심이라고 하는 거는 네. 1심, 2심, 3심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 판결이 3심에서 총회 재판국에서 마무리될 때 확정 판결이고요. 네네네. 재심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 확정 판결된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하자가 있으니 네. 요청을 하죠. 청구를 하거든요. 청구. 아, 그럼 확정 판결이 한번 난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지난번이 예. 작년에 난 것이 확정 판결입니다. 교단 내에서 확정 판결이고요. 그러니까 세습은 정당하다로 이제 예, 나왔던 확정 것이 확정 판결이 난 것에 대하여 예. 아, 이게 지금 법적으로 좀 위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특별 소송으로 재심을 청구한 겁니다. 재심. 총회에서요. 아니 원고들이. 원고들이. 예. 원고들이. 아, 총회는 예.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총회가 재심을 결의했다 이렇게들 이해하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총회는 재심을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 다만 행정적으로 네. 이 판결이 법상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그 총대 여러분들이 네.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어떤 그 방향으로 어떤 의지 표명을 한 거죠. 행정적 어떤 처리를 통해서 의지 표명을 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소송 당사자가 네. 재심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원고고요. 네. 그 이제 반대편에 피고가 있는 거죠. 뭐 저기 교회법과 사회법은 많이 다르고 교회법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렵죠. 너무 많이 봐주다 보니까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래요. 그렇다면 목사님, 8월 5일날 그렇게 만약에 세습은 정당했다 이렇게 판결이 날 여지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부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아마 우리 총회 재판국에서 네. 이번에는 제대로 판결을 하지 않을까. 제대로 판결했다면 세습은 부당했다. 이제 뭐 세습이라기보다는 네. 동남노회의 그 예. 명성교회 목사 청빙 안에 대한 결의는 네. 그거는 그 법에 중대한 위반이 된다.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나겠다. 알겠습니다. 그 뭐 그 본안이 그렇다는 건데 그렇게 결론이 나면은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목사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교단 내에서 어떤 그 법적 판단이 이게 주어지게 되면 네. 그거에 대한 반응이 이제 영성교회 입장에서 나름대로 대응을 또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교단 내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아마 사회법정으로 갈 확률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법에서도 총회재판국에서 당신들 그저 김하나 씨를 위임 목사 세운 거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면은 그러면 김사만 목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고요. 예. 지금은 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까? 교단 탈퇴하거나 혹은 뭐 그걸 수용하거나. 그거는 이제 그 해당 교회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겠죠. 총회의 결의 혹은 사회법의 결의를 무시한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네. 그 교회 자체적으로 방향을 정하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지난번에 저한테 이제 반론을 하시겠다면서 명성교회 장로님 두 분이 이제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들은 이제 그 교단의 결의가 그랬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교단에서 이거는 할 수 있는 거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오히려 말을 해주면서 허용을 해준 거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도대체 이거를 가능하다고 보신 분들은 어떤 거를 가지고 이렇게 교단법을 가지고 좀 근거를 대신 건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김하나 목사가 위임 목사가 될 수 있다. 네네. 이런 이렇게 먼저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냐? 먼저 교단에서 민목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제기를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항상 하는 말이 은퇴한 목사와 은퇴하려는 목사. 요 말장난 같은 은퇴한과 은퇴하는. 예, 네. 은퇴한과 은퇴하는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걸 갖고 항상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교단법에 네. 따르면은 은퇴하려는 목사는 세습할 수 없지만은 없지만, 은퇴한 네. 목사에 대해서는 뭐라 뭐 하지 말라 하라 이런 내용이 없다. 그래도 예. 은퇴한 목사기 때문에 김사만 목사는 세습이 아니다. 그 다음 목사가 뭐 아들이 되든 누가 되든 예. 그거는 세습 금지법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이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지켜볼 때요. 어떤 그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헌법이나 규정에 대한 그런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네. 뭐 예를 들면 사자분과 저하고 뭐 어떤 안을 놓고 있을 때 충돌이 네.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그 충돌되는 것을 어떻게 그 해결을 하느냐면 우리 교단법에서는 헌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그 질의를 합니다. 질의. 네, 네. 질의 요청을 하면은 그 헌법위원회 구인으로 구성된 헌법위원회가 모여서 거기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려줍니다. 근데 이번에 유권 이 문제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이제 내려서 이제 그 나온 그 해석이 뭐였었느냐 하면요,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 청원안과 관련해서 나온 해답이 이 법은
기본권의 어떤 그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개정을 요한다. 아, 이 법은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 기본권이랑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명성교회 교인들이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결정한 건데 아니 이게 막 총회가 이거를 하라 마라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제 그런 기본권 아닙니까? 아니 이제 그건 이제 그 명성교회 입장에서의 가지는 거고요. 예. 이제 헌법위원회에서의 해석은 그러한 소지가 있다. 그래서 개정을 요한다. 보완을 하든지 삭제를 하든지 어떤 그 나름대로의 뭐 미비를 보완하든지 그런 개정을 요한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미 세습 편법 을 동원한 세습을 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전반적인 총회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세습 방지법을 딱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아들을 은퇴한 목사라고 다시 데려다 놓은 그 행위 자체가 너무 편법을 동원한 것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요 헌법위원회 자체에서 이거를 다시 개정하라는 그런 의견 자체가 명수친 그 명성 쪽에 이렇게 뭔가 커넥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네, 주장도 있던데요. 이제 헌법위원회는 나름대로요, 그 연구도 하고 또 그 헌법에 대한 이제 여러 다양한 뭐 해석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질의가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서 헌법위원회 나름대로는 이거는 개정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내렸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해석을 접한 분들이 헌법 시행 규정 36조 제6항에 이 해석한 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시행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네. 지체 없이 시행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 거 아니? 네. 이 법은 그런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효력이 정지됨이 지체 없이 시행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 법은 효력이 이제 상실된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국가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보면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요 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 법으로 이렇게 그 대비를 시켜서 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이 상실된다지 헌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네. 목사님, 그 이 법 조문까지 해주시면은 네. 우리 교회법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헌법위원회는 뭐하는 헌법위원회입니까? 헌법위원회는 헌법에 대한 그 어떤 그 질의, 예. 이 헌법 내용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하고 질의가 들어오면 누가 질의를 했습니까? 그거는 이제 개교회나 그러니까 명성교회가 한 겁니까? 네, 이번에는, 이 사건에? 아, 요거는 명성교회가 질의했다라기보다는 예, 예. 요거에 관심 있는 분은 어느 분이 했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총회, 그러니까 교단 총회 헌법위원회에서 그런 해석을 내린 거죠. 개정을 요한다. 네. 네, 개정을 요한다는 거는 그 이제 명성 그 아주 거칠게 말해서 명성교회의 기본권이 침해됐으니 이거 이제 법이 문제가 있다. 바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 헌법 개정위원회 개정위원회에서 작년 총회 때 안을 냈었습니다. 개정안. 근데 이제 그게 부결됐죠. 네. 총회에서. 총회에서 부결됐고. 그리고 헌법위원회는 뭘 할 수 있느냐면은 헌법을 해석해서 헌법위원회도 개정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이제 개정안이 나왔댔는데 네. 그것이 우리 총회 총대분들이 예, 부결시켰기 때문에 부결시켰어요. 그 개정을 요한다고 하는 그 해석에 근거한 그런 어떤 그 입법기관으로서의 총회의 역할이 작년에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명성교회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바꿔라 거칠게 얘기하자면은 그렇게 헌법위원회에서 안을 냈는데 총회 대의원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해서 그걸 한마디로
땅에 묻어버렸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겠지 목사님.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저랑 얘기하시면서 좀 가르쳐 주셨는데 네. 그 보통은 왜 1심보다 2심 같은 데서 형을 높게 이제 처벌이면은 원고가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목사님을 상대로 뭐 소송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1년형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항소를 했어요. 그런데 2심에서 만약에 뭐 더 높게 형이 나와버리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근데 이번 재심에서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제 그 김하나 목사의 청빙에 대해서 이제 적법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합법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재심에서 만약에 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얘기가 이제 일각에서 있는데요. 네. 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사 재판에서 네. 예, 이런 어떤 민사 재판이나 행정 재판이 아닌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그 상소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1심의 판결을 받았을 때 네. 이제 내가 억울하다 이 판결이 그러면 이제 2심으로 상소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에 내가 1년을 형을 받았는데 상소를 하고 나서 2년이나 3년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판결을 받은 자가 상소할 경우에 네. 그 원심에서 받은 판결보다 높은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 네. 그것이 바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예. 재심과 관련해서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염려라면 저기 영성교회에서 잘했다 문제없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 위임 목사 김하나 세운 거 문제없다. 우리 교단은 그 법치 교단입니다. 네. 법이 이렇게 그 교단을 이끌고 가는 많은 교단 중에 특별히 법치 교단이기 때문에 네. 아마 법에 따라서 이제 고심하면서 제대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저 개인으로는 그렇게 기대를 하신다. 예예. 예, 예, 예. 예. 근데 말이죠. 지금 흐름이 보니까 수상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미뤄졌단 말이죠. 또 미루면 이제 총의 이유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총회를 이후에 미룬다고 하는 건 결국 이제 김사만 목사 쪽으로 밀어주겠다, 힘을 실어주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게다가 또 총회 장소를 바꿨어요. 서울 영락교회. 누구나 전철 타고 갈 수 있는 영락교회가 아니라 포항 기쁨의 교회인데,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포항 기쁨의 교회가 입구서부터 교회까지 네. 들어가는 게 굉장히 복잡하다고. 아니, 그리고 거기가 방주 모양으로 생겨서요. 네. 그 앞에서 뭐 좀 시위를 하기도 시위할 수도 없고 야 요새에다가 네. 요새에다가 그렇게 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회 장소를 포항으로 또 옮겼단 말이에요. 포항으로. 이거는 이게 왠지 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전에 그 김하나 목사 세세 관련해서 이제 총회 재판이 열릴 때 네. 그 포항 기쁨의 교회가 찬성했던 곳이죠. 네. 그리고 또 기쁨의 교회 그 뭐 입당 예배 때 네네네. 김사 목사가 갔었고 네. 김하나 목사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된 후에 가장 먼저 간 곳이 기쁨의 교회였고요. 아, 그 아까 그 변경 불이익 그 원칙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와 결부돼서 이제 형사 그 사건에서 그러한 그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이번에 이것은 이제 이 권징권이 아니고. 네. 네. 이번에 그 다루는 재심권은 행정쟁송 사건입니다. 행정쟁송 사건. 행정상 처리한 것에 대한 법률적 다툼이 일어난 거죠. 네. 이 때문에 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해당하지 않아요. 피고에게 그러니까 권징권의 형사권에 피고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청구를 누가 했냐면 원고가 했습니다. 재심 청구를.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과는 별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고라면 김수원 목사님? 이제 이용영 목사님 외 12분. 현재 그렇게 예, 원고들이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습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시죠. 예, 아니 이제 그 이제 요게 이제 성격을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 이 사건은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안 처리가 있습니다. 네. 명성교회가 이제 이런 그 목사님을 우리가 청빙하겠다
절차를 밟아가지고 청빙안을 노회에다 올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목사는 소속이 노회입니다. 그렇죠. 노회에서 허락을 해줘야 네. 그 교회가 청빙하는 것이 허락이 돼서 심으로 합니다. 그 교회에서. 그럼 이제 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노회가 처리를 하는데 이제 노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 청빙안은 가하다 해가지고 결의를 한 겁니다. 가결을 한 겁니다. 근데 일부 그 노회원들께서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28조 6항 1호가 있어서 금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가결이 되다니요.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승복을 하지 않고 네. 총회 재판국에 요 결의는 무효다. 그래 결의 무효 확인을 해 주십시오 하는 소를 제기한 겁니다. 예예. 예. 그러니까 그 12분이 그 입장이란 거 아니에요. 예예. 예. 그런데 이제 뭐 또 노회 내 이제 또 이 12분과 뜻을 같이 하는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원고로서 참여한 분이 현재 이용영 목사님 외에 네. 12분 그래서 13분. 그것도 궁금한 게 그럼 이번에 재심을 하는데 이게 원래 재심까지 갈 성격이었나? 아 그거죠? 이제 뭐 그러니까 교단의 그 예. 교단에서 사실은 이제 결의를 한 다음에 거의 뭐 파기환송한 거잖아요. 네. 네. 일종의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회에서는 이제 결정을 한 그 이제 김하나 목사의 그 청빙은 적법하다라고 한 건데 사실 이게 원래 재심할 거는 됐었던 건가요? 항상 그 법률에서는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든 그 소송을 제기하거나 네. 또 재심을 청구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법률적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그렇게 났기 때문에. 이게 건이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확실하게 진행을 하면서 어떤 최종 결론이 갈 때까지 가봐야 그래야 이제 어떤 답이 나오겠죠. 네. 네. 자, 가정상에는 그건 뭐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런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아직 이게 결론이 안 났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 내에서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명성교회 관련해서 저희도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네네. 예. 어떤 저희가 거죠?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영상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말로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리포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명성교회 세습의 이면에는 분명히 그 재정 의혹이 얽혀 있다. 저희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그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정태훈 집사님이 그 공익자 보좌죠. 네. 김사환 목사 비자금 관련해서도 증언하셨고요. 네. 얼마 전에 나오신 그렇죠. 정태윤 집사님. 네. 예. 그 K 집사님이라는 분으로부터 직접 예.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내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정태훈 집사님에게 예. 그 부분을 저희한테 이제 제공을 해주셨고 저희가 그 부분을 2주에 걸쳐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네. 저희가 또 따로 조금 더 추가로 취재를 해서 리포트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네. 일단 그거 한번 보시고 오시죠. 네. 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명성교회 부재세습 재심 결정이 결국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저녁 8시 30분까지 하루 종일 기다렸던 성도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교회 개혁을 부르짖던 한 성도는 눈물까지 보이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명성교회는 총회 재심 판결을 앞둔 시점에도 창립 39주년을 자축하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명성교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총회의 나약함을 꾸짖었죠. 그도 그럴 것이 교단 내 명성교회의 역할과 위치는 막대합니다. 재심 판결이 열린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주차장 부지와 인접 대지를 추가 매입해 친환경 빌딩으로 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관을 신축했는데요. 여기에도 명성교회가 30억을 헌금했다고 통합총회 측은 밝혔습니다. 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관 건축위원장 역시 김삼환 목사죠. 아울러 울릉도에 짓고 있는 100주년 기념관 역시 명성교회의 헌금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듯 했습니다. 한 총회 관계자는 재심 판결이 있기 며칠 전 평화나무를 통해 교단에서는 원칙대로 판결을 하려고 한다면서도
명성교회가 재력으로 밀고 들어와서라는 여운의 말을 남겼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그 주변에서는 총회가 판단을 조금 명성교회 너무 기울게 해서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왜 더 붙여 안 들어주냐는 거고 너무 그쪽이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건 그냥 이런 가운데 명성교회가 무리한 세습을 강행한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재정 문제가 얽혀있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PD수첩이 파악한 전국 PD수첩은 지난 2018년 10월 9일 서울에서 제주까지 명성교회 소유 부동산이 총 면적 24만 제곱미터, 공시가격으로 집계된 것만 1,600억 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14년 6월 14일 불충을 용서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박장노의 안타까운 죽음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죠. 2017년 김삼한 목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보도했다가 교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 교계 언론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발행인과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이월된 적립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적립금이 공개되지 않은 불투명한 것이어서 누구든 비자금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투명하지 않은 재정 처리로 계속 의혹이 불거졌고 불미스러운 사건까지 터졌지만 명성교회 예결산위원회 위원장은 여전히 김삼한 목사입니다. 위원들의 명단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화나무는 명성교회에서 비자금을 직접 조성했다는 K집사의 고백이 담긴 녹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2017년 3월 25일부터 약 2년간 K집사가 J집사에게 털어놓은 통화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 같이 집사님하고 박장로하고 세 명이서 그렇죠. 재정을 예. 보면서 예. 봉투에 기재 안 된 헌금은 예. 싹 다 빼돌리다 예. 예. 목사님한테 그냥 김삼 목사한테 이제 바로 갖다 주고 예. 예. 저는 한 3년 했어요. 아. 3년. 해당 녹취록에는 2014년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박모 장로와 피집사, K집사 총 세 사람이 김삼한 목사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돼 있었다는 고백이 담겼습니다. 아예 교회 이제 그 하려고 했었어요. 교회에서 들어온 돈도 이렇게 해갖고 해주면서 어디서 들어왔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갖다 준단 말이야. 근데 500은 내가 벌어다 줄 테니까. 아, 500은 준다고? 어, 내가 얘기했구나. 그럼 그때 500은 받았네? 받을 수 있죠. 그때만 해도. 아니, 그때 그래, 실제로 500은 그때 무서웠죠. 받았어? 예, 무서웠죠. 무서웠다고? 네. 어, 실제로 더 받은 적도 있다는 얘기네. 네.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늘 두려웠다는 K집사. 결국 3년 만에 재정부 일을 그만뒀다고 말합니다. 거기 있으려니까 자꾸만 묻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러다 내 생각대로 살지도 못하고 갈 것 같다 얘기야. 언제 어느 때 죽을지도 모르겠더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정도를 느꼈었어요. 나 우리 목사님 승격까지 훨씬 내가 100% 알다시피 해요 지금. 아, 저 사람 이런 말을 했을 때는 뭐가 있다. 이게 뭐 무슨 말을 할 건데 아직까지 안 나온 거다. 뭐 이런 생각까지만 하고 있으니까. 마누라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평화나무가 K집사에게 연락을 취하자 그는 J집사에게 했던 모든 말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거 인쇄 내가 담당이에요. 신문사를 네네. 인쇄 담당하면서 터미널 보내고 김포공항 보내고 이런 거가 하루에 돈 1단위 많이 나가다 보니까 내가 갖다 주고선 하기 때문에 네. 조금 늦어요. 나는 네네. 집에 들어오는 게 새벽 1시예요. 내가 이 일을 이런 형식으로 24년 동안 했어요. 우리 제가 명성교회 나간 등록한 제가 99년도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내가 그 신문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봉사도 못했어요. 나는 내 프라이버시 가시하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된 건데 집사하고 나하고 만나게 된 거는 성가대에서 만나게 됐고 1년 8개월 동안 나한테 물 먹으면서 나 몰래 녹음을 한 거예요. 말하면은 그걸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갖고 내가 유도가 돼갖고 그렇게 된 거지 전혀 내가 다 거짓말이시라는 말씀이죠. 예예 예, 그렇죠. 예 소문이 없는 그 얘기를 즐겁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둘이서는 주근에 박근에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거지.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K집사.
그는 제이 집사에게 잘 보여서 장로가 되고 싶었다고 강변했습니다. 집사님, 그럼 그 거짓말을 하셨을 때는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느끼셨던 거예요? 그렇죠. 예. 뭘? 나 솔직히 해서 장로님 되고 싶었어요. 영원께. 아니, 분하고 친하겠는데요, 장로님. 아니, 거긴 카페가 솔직히 해서 투표 얻으려면은 나는 그 생각을 했던 거죠. 죽이고 싶은 거죠. 이건 뭐냐면 녹음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은 내가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K집사가 J집사에게 했던 말들은 정말 모두 허세에서 나온 거짓말들인 걸까요? 아니면 그는 또다시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K집사가 비자금을 조성했던 것이 맞다면 그 시기는 언제였을까? 녹취록만으로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98년에서 99년경 교회에 등록하기 이전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교인 수첩에는 K집사의 이름이 99년 명단에 오른 것으로 보아 98년 등록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그는 2018년 8월 교회 간증 시간에 단상에 올라 22년 전, 즉 1996년 명성교회에 오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성교회 측은 어떤 반응일까? 결국 김삼환 목사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K집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교회 수석 장로와 또 대외 협력을 맡고 있는 장로를 함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듣는 데서 집사님 뭐 좀 기분 나쁠지 몰라도 한마디 할게. 그 집사님 그 가게 가서 맨날 그렇게 뭐 어? 그렇게 얘기한 거 어? 뭐 없는 얘기 뭐 정말 지어내다시피 해가면서 한 게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해. 뭐 그냥 내가 이렇게 교회 잘 통한다 이런 거 좀 과시하려고 지금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거 아니야? 그거가 깔려있었던 상태죠. 어? 깔려있는 상태였었죠. 솔직히 말해서. 네, 네. 뭐 듣기 거부할지 몰라도. 아니요. 그 상태였었어요. 그 진짜 솔직히 네 얘기했어요. 맨 처음부터. 우리 큰 형님 꼴이라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뭐 이런, 그런 식으로 그냥 뭐 지 정말 이 속까지 다 꺼내놓고서 그냥 뭐 믿거라고 얘기를 한 거를 이 사람은 그걸 다 녹음해뒀다가 녹음을 해준 거예요. 명성교회 세습이 명성교회 비자금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의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상식 이하의 그런 말이나 그런 어구를 사용하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로 봐서 어떤 상식 이하의 그런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장로님. 사실 명성교회에 대한 의혹은 계속 꺼지질 않습니다. 그냥 이참에 차라리 교회가 한번 세무조사를 한번 받으시면 말끔하게 증명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모태신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교회를 권 기자님 네.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힘든 결손 가정이나 홀사모나 이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제일 많이 한 데가 명성교회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한때는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복음을 외쳤을 성도들. 그러나 이제 갈기갈기 찢어진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에 김삼환 목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세습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던 부자 목사는 결국 대놓고 세습을 진행했습니다. 명성교회 교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신학생으로서 이 모든 악한 일들의 중심에 명성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황망하고 슬픕니다. 네. 네. 영상을 네. 봤습니다. 네. 예. 이분의 어떤 반론을 좀 들어보면요. 그 본인이 명성교회 99년에 등록을 했고 그리고 지금 땡땡 무슨 신문에서 그 인쇄업이랑 배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미 그 전부터 하고 있었다. 본인은 봉사할 시간도 없었다. 뭐 이런 논리이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요. 이분이 그 98년도에 등록을 하고 이제 99년 교인 수첩에 등록이 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예. 중요한 건 이분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는데 자기가 22년 전부터 교회에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거기서부터 계속 그 추적을 해보면 96년부터 교회를 다니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정태훈 집사님에게도 등록하기 전에 이미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서 그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쭉
연도를 좀 맞춰보면요, 등록을 하기 전에 비자금을 관리했을 확률이 높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땡땡신문, 지금 일하고 있는 신문이 정말 뭐 20년 넘게 그렇게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발간된 게 97년인가 그래요. 이분이 그 이 신문이 창간하고 나서 1년 후에 본인이 입사를 했다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98년도부터 이제 일을 했던 거죠. 그 즈음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추측하는 게 맞다면 96, 97, 98 요즘에 그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면서 돈이 좀 더 필요하시니까 그 일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연도는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정태윤 집사님, 그 제이 집사라고 나왔는데 이 집사님한테 이야기했던 영성교회 관련한 여러 가지 부조리들, 김사만 목사의 비자금 관련한 이야기들 다 뻥이었다. 뻥이었다. 뻥이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 집사한테 왜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러니까요. 뻥을 했을까? 그리고 이제 집사님께 계속 제가 여쭤보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그 정 집사님을 너무너무 믿는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믿는 분한테 왜 뻥을 쳐? 그럼 말씀을 들어보세요. 본인은 어떤 집사, 그 뒤에 님이라는 자도 잘 안 붙이는데 정태훈 집사님은 자기가 그 핸드폰에다가도 정태훈 집사님 이렇게 붙였을 만큼 정말 믿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도 하지 못하는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가족에게도 못하는 비밀스러운 얘기를 정태훈 집사님한테 얘기했다는 말씀이시죠? 라고 하니까 네, 얘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또 막 시인을 하세요. 그러다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부인을 하시고 약간 그렇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아니, 가족 같은 분이고 진짜 형 그 가족 그 이상의 그 존재였다면 왜 그분한테 뻥을 칩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이게. 그런데 저는 하나 안타까운 게 이분이 어찌됐든 바른 일을 하신 건 아니지만 뭐 그 상황에서 믿음이 또 없는 상태에서 그냥 모르고 하시다가 나중에 정말 이게 정말 아니구나, 내가 위험할 수 있겠구나 해서 빠졌다고 했잖아요. 정말 언제고 이분이 양심 고백하시고 한다면 저희는 이분도 보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 양반이 그렇게 정 집사한테 얘기한 것이 진짜 사실이고 그래서 그 사실을 또 확인해 준다면은 그러면 그분도 당연히 우리에게는 공익자 보좌로 보이는데 갑자기 뻥이었다 그러더니 또 그 제이 집사한테, 정태현 집사님한테 욕설을 퍼부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뭐 무슨 뭐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오늘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 뭐 무슨 그냥 교통사고 나서 죽든지 말든지 뭐 이런 말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걔 XX니까 집도 없이 다니는 XX니까 길에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더라도 뭐 모른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냐 계속 이제 여쭤봤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이 심상치 않게 들리는 거죠. 저는 협박성이 심합니다. 그리고 기자님께서 세무조사 받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결론 통장 깔아. 그러니까 불이웃도 꽤 많이 해요.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답변으로 그거 동문서다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목사님 이 영상 보시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법리적인 면에서 어떻게 그 많은 분들이 제대로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바른 판단이 내려짐으로써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우려들이 종식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저는 해봤습니다. 생각. 목사님 그렇다면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지금 교단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김사만 목사, 김사만 목사의 그 재력, 재력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장 통합이 목사님이 기대하시는 이 법에 의해, 법치에 의해서 이렇게 작동되는. 생동하는 그런 교단이 돼야 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들이 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서 그 대사회 인식이 예전하고 달라서 이 사건이요. 그 대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한 관심과 또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 건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관심의 증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있는 날에는
그 검색어 1위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예. 예, 그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교단은 이제 예, 일명 세습을 금지한다는 방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이제 대형 교회와 연계가 되다 보니까 네. 아, 많은 사람들이 아, 과연 아, 이 예, 이미 진행된 이 사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네. 예? 관심이 아주 증폭된 거죠. 네. 커진 거죠. 예. 되게 커지다 보니까 하여튼 뭐 앞으로 이제 8월 5일 날 아, 재심에 대한 판결이 재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여기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아니 바르게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봐요. 단언컨대 네. 단언컨대 세습 정당하다 나오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없어요. 아, 없어. 아, 이제 그런 면도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네. 이번 재심 판결의 이제 결과가 이제 미칠 파장이 네. 에, 노회 결의가 무효다. 네.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나면은 이제 명성교회의 그 선택 이 필연성이 이제 대두가 되겠죠. 명성교회는 나름대로 그 판결에 근거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할 것이냐는 그게 나오고요. 노회 결의라는 거는 이제 네. 어떤 겁니까? 아, 요번에 재심에서 다루는 것이 네. 서울 동남노회가 명성교회 임목사 네. 청빙 청원안에 대한 결의를 해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결의가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걸 심판하는 거예요. 아, 그 노회 결의는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명성교회에 손을 들어주는 결의. 그렇죠. 그 예. 결의를 헌 것에 대한 예. 그거를 이제 에, 심판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게 적법이냐 예. 아니면 아, 위법이냐 법에서 벗어난 결의냐 네네네. 아니면 법에 합당한 결의냐 근데 요거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이거 재심 거리. 요거를 정확하게 찝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그 노회의 결의에 대한 그 판결이 어떻게 날 건가. 아, 이제 요게 이제 초점인 것이죠. 그러면 노회 결의가 무효로 판결이 나면은 예. 노회가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니죠. 이제 한번 그것에 대한 결의한 것에 대한 이제 재판국의 판결이 이렇게 내려지게 되면 네네.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확정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아.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무효가 되면은 김사만 예.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 목사가 된 것도 무효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자체적으로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필연성이 대두되고요. 또 하나 이제 노회 결의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원심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김사만 목사 손 들어주는. 예, 그렇게 되면 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교단의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될 거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대사회적 교단에 대한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오지 않을까. 네.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리 목사님. 네.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네. 점잖게 얘기하셔. 아니 이제 저로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네. 없고요. 그 알겠습니다. 김수원 목사님이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 업무 직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하셨는데 이제 그게 기각됐다고 들었거든요. 요건은 어떤 건이었고 왜 이렇게 판결이 난 건지 그리고 이것도 좀 이번 판결에 또 재심 판결이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좀 얘기를 좀 그러니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성교회 입장에서는 네. 동남로의 회장이었던 김수원 그 목사님이 눈에 가시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이 노회장을 하지 말아야 자신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런 시각이 있거든요. 아, 이번에 네. 김수원 목사님이 그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한 그 가처분 신청은 네. 아, 자신의 노회장의 직무를 이제 주변에서 이제 못하도록 하는 그 방해에 대한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기각이 됐죠. 이제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아, 대개 가처분 신청을 할 때는 노회장 직무를 보고 있는 분을 그 직무를 정지시켜 주세요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반대인 거죠.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네. 이거를 인정해주는 가처분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그 신청을 했는데 이런 전례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네. 재판부에서는 그 어떻게 그 판결을 했는가 하니 이러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상당히 신중했고
아, 그 다음에 교단 내의 행정 처리에 따라 혹은 그런 어떤 법률적인 처리에 따라서 아,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입장을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걸 이제 판결하셨던 분이 서울교회에 판결하셨던 그 당의장으로 그 변호사를 파견했다가 교회를 잘 모른다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좀 받으셔서 그것 때문에 또 굉장히 좀 부담감을 느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들리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네. 뭐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전례가 없다가 보니까 이건 또 역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분을 네. 직무 정지해 주세요 하는 가처분 신청은 판례가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그 반대니까 판례가 없다가 보니까 예, 교단 내로 봉을 이렇게 네. 옮겼지 않은가. 그 사실 김수환 목사님이 그 중앙지법까지 이제 가게 된 데는 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랬겠어요. 이게 3월 12일에 서울 동남로회가 사고 노회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단에서는 수습 정권위원회를 보내서 이제 수습을 하겠다고 했는데 60일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집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네.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교단 총회가 있어요. 그 이제 정당이 있으면 정당 밑에 뭐 서울시당, 부산시당이 있듯이 지역별로 지역 노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있고 지금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가 서울 동남노회인데 서울 동남노회에 얼마 전에 나오신 김수원 목사님은 세습 이건 잘못된 것이다 안 된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김상환 목사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었던 거죠. 그런데 네. 동남노회장은 김수원 목사인데 동남노회에 어마어마한 또 스폰서라든지 또 이 노회 안에서 가장 큰 교회는 바로 명성교회이기 때문에 네. 김상환 목사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란 말이죠.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김수원 목사가 딴 이야기를 하니까 김상환 목사, 김수원 목사의 그 리더십을 마구 흔들었고 결국해서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그렇죠. 직을 네. 뭐 계속 수행을 못한 거죠. 수행을 네. 못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 사고 노예가 된 건데, 네. 그래서 교단에서 사고 노예에다가 이제 수습위원회를 보냈는데 수습위원회가 아무 역할도 안 했다. 네. 그러니까 총회에서는 교단 측에서는 아무래도 명성교회 측에서 주장하는 게 있고 또 이렇게 신임 임원들, 뭐 김수원 목사님이라든지 신임 임원들 그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분들이 또 주장하는 게 있으니까 본인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걸 수습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 전혀 수습하지 않은 거죠. 네. 이 과정에서 사실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었냐면요. 이러다 보니까 5월 13일 날 그 노회 신임 임원회가 그냥 우리는 직무를 재개하겠다 해서 재개를 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그 명성교회 장로님들이 사무실을 거의 뭐 점거하면서 네, 그 출입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일일이 확인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점거를 하신 거예요. 그 재개를 네. 못하도록 네. 이 과정에서 기자들이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깡패들 네. 아닙니까? 장로란 이름의 깡패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폭행하셨던 또 목사님이 목사에 또 폭행한 네, 사람이에요. 네. 김수원 목사님에게도 그 소송을 제기했던 분이셨는데 네. 이분이 기자를 상대로 또 소송을 네. 제기했다고 합니다. 자, 본인이 폭행을 했는데 이거를 기사를 썼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게요. 이게 원래 관할 경찰서는 해화였어요. 해화? 네. 아, 해화 경찰서라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있는. 네. 예. 네. 그런데 굳이 강동에서 가져갔다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강동에서? 네. 그 명성교회가 있는. 네네. 네. 명성교회가 그래서 이것도 있는? 기자들이 지금 촉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강동에서 가져갔나? 강동서 경찰 그쪽이요. 많은 의문을 받고 있습니다. 의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성교회 관련된 모든 건들이 의혹이 있고 증거가 있고 정황이 있어도 그쪽 경찰 쪽으로만 넘어가면 뭔가 흐지부지 된다는 그런 비판 여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그쪽과 명성교회 측과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 제기가 상당히 그래서 만약에 그, 이번에 제대로 그거를 왜냐하면 그 기자가 폭행당한 영상까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CBS 기자와 울림이라는 곳의 기자 두 명이 지금 소송을 당한 상태인데 정확하게 그 영상도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강동경찰서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아마 파장 클 겁니다. 낯사건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낯사건도 증거도 있고 본 증인도 있는데 네. 그 강동서에서 너무 흐지부지 해가지고요. 네. 그 현장에 있던 분들이 강동서를 향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아니 버닝썬 사건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그야말로
아무 일도 아닌 게 돼버렸잖아요. 네. 어 이거 뭐 그러니까요. 서울 강동선은 그럼 또 어? 명성의 또 블랙홀입니까? 네. 네. 뭔가 제가 상식 의혹 제기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맞은 기자들이 이게 만약에 강동 경찰서 관할이어서 맞은 기자들이 우리는 못 믿겠다 이거 이관해달라 이러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굳이 해화경찰서 관할인 거를 강동에서 가져가는 거 이거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예 목사님.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된 그 건과 관련해 가지고 재심권과 어떤 연관성이 있고 그 거기에 미칠 그 파장은 어느 정도인가.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 건하고 재심권하고는 별개 건. 아 그래요? 예. 이제 그거를 이렇게 굳이 이제 묶으려고 한다면은 아, 또 그런 논리들을 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 그 재심권은 그 노회의 결의권이지 않습니까? 결의를 한 것에 대한 걸 재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노회장을 누가 됐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건과 이 건은 별 건이다. 영향은 없을 것이다. 세습 금지법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 퇴임하려는 목사가 아들한테 혹은 뭐 자식한테 뭐 사위한테 넘길 수 없다 이건데. 근데 김사한 목사는 퇴임했고 그리고 얼마 뒤에 자기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그 혼선이 없기 위해서 네. 정확하게 좀 규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이제 재심을 청구할 때에. 네. 재심 청구는 재심 청구 사유 8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네. 그 가운데 8번째 항이 뭐냐면은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 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착오를 범한 때에는 재심 사유가 되거든요. 예. 그게 이건이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이게 이것인데 우리 교단 총회는 아 이제 그 정확하게 말하면요, 아 뭐 세습방지법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확하게 이제 그 교회법을 연구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아 은퇴하거나 아니면은 아 사임을 하거나 사직을 하는 그 교회의 그 실무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분의 배우자, 그분의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그래서 저는 아들 며느리. 예예. 예. 또 저는, 저기 예, 예. 저기 딸 사위. 예예. 예. 그래서 저는 일명 요 법을 배우자 및 직계 비속 청빙 방지법. 그러니까 교회의 용어로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법을 입법 절차를 거쳐서 2014년 12월 8일에 신설 제정합니다. 그렇지. 예. 아 그래서. 이제 이들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후에 보면 해당 교회 시무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까지 은퇴하는 목사님과 그 교회에서 시무하는 장로님의 배우자 직계 비속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네. 그렇게 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 심지어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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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까지 되는 예, 걸로 이들도 시무 목사로 해당 교회에 청빙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금지 조항이 신설이 됐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시무 목사 청빙 제한 규정이 신설 입법화되는 과정에 초안에는 있었으나 입법 제정 과정에서 입법이 무산돼 가지고 삭제된 3호가 있었습니다. 3호. 3호는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아, 자 이제 1호, 2호 이렇게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3호는 뭐냐면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사임 또는 사직, 은퇴한 위임 담임 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은퇴한 네. 예, 그래서 목사. 이미 그러니까 은퇴한 김사만 목사도 적용되는 아니, 내용이 3호에 네. 있었다. 아니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네. 이 조항은 입법 제정 과정에서 뺐어요. 논의 과정에서 뭐에 위배가 되느냐면은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법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소급 적용 못한다. 예, 그렇죠. 그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제정되면 제정된 이후에 적용을 해야지. 네. 제정된 이전의 것까지 끌어다가 다 적용을 그러면 안 되죠.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3호가 네. 이 논란 끝에 삭제가 됐습니다. 아이고. 그게 들어갔으면 김삼원 예. 목사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삭제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사라졌으니까 네. 그러면 원심 판결은 이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그 인정한다 이제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3호는 법으로 제정되는 과정에서 논의만 됐지 입법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법을 근거로 해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면 이것이 재심사유 8항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 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아니, 요것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예, 예. 네, 적용이 안 돼야 되는 법이니까. 네, 네, 네. 왜냐하면 법 자체로 만들어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심사유가 충분하고요. 네. 만약에 이거를 이 법이 살아있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네. 그러면 네. 그 명성교회 그 심호하시던 분이 은퇴를 언제 했느냐면은 2015년에 합니다. 그러면 이 법은 2014년 12월 8일 날 제정됩니다.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법은 그 어떤 그 목회지 대물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밑받침 될 수 있는 법이 못 되죠. 그렇죠. 이전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냥 법이 만들어졌다고 봅시다. 네. 그러면 그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적용되는 거죠. 만들어졌으면. 네? 네. 그러니까 그 법이 2014년 12월 8일 날 만들어졌으니까 2015년에 은퇴한 분은 적용이 안 되죠. 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심을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청구한 게 된 거고요. 예. 이 하나만으로도 재심 사유가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재심 사유가 충분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습이 정당하다는 지난 판결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 중대한 이거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이 또 확연히 드러나네요. 예예 예, 예.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자체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죠. 사실은 예. 지금 김사원 목사는 여전히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뭐 그분이 퇴임했다고 갑자기 뭐 다른 여러 교회하고 갔습니까? 그 여전히 자신의 그런 강력한 권위가 작동하고 있고 아직도 당회장이라고 얘기하고 다닌다면서요. 은퇴한 목사가 아니 원로 목사가. 아니 그리고 이게 뭐 하늘이었든 한이든 이게 어쨌든 교단 내에서 이 세습은 문제가 있다라고 그리고 세습 뒤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재정 문제가 다 있다라는 것들을 다 예측하고 이런 게 또 파생될 문제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서 사실은 교단 내에서도 합리적으로 그건 안 된다고 결의를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상식과 어긋나는 것들을 계속 주장하는 거는 너무너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그 네. 친이부대 역할을 하고 네. 있는 목사와 장로들이 있습니다. 예. 아니 김사원 목사 그 부자를 위해서 누가 와서 네. 기자를 폭행하고 떠밀고 검사하고 자기 시간 내서 그렇게 하겠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 뭔가 받아먹이지 않는 이상 수상하다. 그래서 그분들까지도 털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은 제가 그 네. 기자 폭행하신 분은 좀 뒤를 털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수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또 반드시 좀 한번 규명을 하도록 하고요. 8월 5일 판결 정의에 입각해서 또 교회법에 입각해서 그런 정상적인 판결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시흥성광교회 우리 오청균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긴 시간 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카이로스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평화나무 한다고 하길래 사단 법인 처음에 저는 맛집 탐방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을 하겠다는지를 듣고 나서 개싸움이거든요. 개싸움은 김영민 전공입니다.
돼지인데? 그리고 김용민이야말로 21세기에 가장 알맞은 SNS 때 가장 알맞은 돼지. 돼지이자 예수의 정신을 잘 구현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김용민이 하는 거라면 전 무조건 지지고요. 아멘이요? 교회야, 교회. 아, 그치, 교회지. 나도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 다 잘 될 겁니다. 김용민이 하는 한. 그리고 김용민을 상대하게 될 상대방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